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오늘은 텃밭에 대나무 온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대나무를 최대한 활용해서 온실을 지어 딸기도 재배하고 모종도 길러 보려 합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최저 기온은 10도씨 정도로 하고 최고 기온은 한 30도가 넘지 않게 열 에너지를 잘 가두어 보존하였다가 환기를 하여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나무는 4m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약 60그루 정도 필요합니다. 대나무 가지를 쳐낼 때는 조선낫으로 날이 서 있지 않는 낫 등으로 가지를 쳐내는 것이 좋습니다. 앞날로 쳐내면 잘라진 면이 날카로워져서 비닐을 씌울 때 비닐이 찢어질 수 있고 대나무 가지만 잘라지지 않고 대나무 몸통이 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나무를 이어서 길이 7m 50cm 정도로 만듭니다. 하우스 밑면이 약 4m 50 정도 되니까 하우스 타워는 그것의 1.5배 정도 되는 6m 75 정도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큰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7m 50 정도로 대나무를 이어 붙였습니다. 대나무는 생각한 것보다 똑바르지 않고 굵기와 탄성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철로 된 파이프처럼 규격화된 재료와는 달리 여러가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유동성이 큰 고무끈을 이용해서 대나무를 엮었습니다. 대나무를 세우기 전 땅을 펴서 높낮이를 맞추어 놓고 받침을 놓았습니다. 받침을 튼튼하게 놓아야 대나무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렛대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땅에 구멍을 내고 대나무 밑둥을 흙속에 묻어 고정했는데 밑둥이 쉽게 썩어 오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부목을 활용하여 대나무 받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방부목은 B급 자재를 싸게 팔 때 한차 사놓고 농장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농장에 좋은 자재를 쓰려고 하면 왠지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무를 자르다 득템했습니다. 한국화 한폭을 만났습니다. 자연이 만든 한국화 한폭. 감상하시죠? 대나무 받침대는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게 만들어야 비닐을 손상시키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각이 진 곳은 둥글게 자르고 모서리는 대패로 깎아주면 좋습니다. 대나무 아치는 50cm 간격으로 16개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곳은 눈이 올 때 한 번에 많은 양의 눈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촘촘하게 세워야 합니다.
대나무를 아치로 세우는데 혼자 하기는 어려워 가족의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아치 형태가 일정하지 않지만 아치가 다 세워지고 여러 개의 도리를 연결해주면 하우스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치를 세우다가 대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진 것이 세 개나 나와서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나무 아치는 좌우에서 오는 힘에는 어느 정도 버티지만 직각 이외의 곳에서 힘이 가해지면 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보강대를 대어 튼튼한 구조물이 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곳의 바람과 눈이 이것을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우스는 추위를 막아주는데 효과적이지만 3-4월 한낮의 하우스 온도는 30도가 훌쩍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생물이 성장하는데 오히려 방해됩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 환기구를 만들면 좋지만 가성비를 생각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지퍼형 바람막이 제품을 사서 설치했습니다. 창을 만들 때는 방충망의 크기와 비닐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고정되는 부분에 못을 박을 수 있도록 방부목을 사용했습니다. 측창 방충망은 10년 전에 집 지을 때 쓰고 남은 드라이비트 메쉬망을 사용했습니다. 이 망은 작은 곤충이나 벌레는 막기 어려울 듯한데 있는 재료를 활용하자는 뜻에서 사용했습니다. 왠지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뼈대의 양쪽 끝을 단단하게 대나무 하나로 더 덧대고 튀어나온 곳은 잘라내어 비닐을 씌울 때 비닐이 찢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리를 해둡니다. 다음에는 문도 달고 비닐을 씌워 온실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